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정 자체가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이는 과정이거든요. 가정에서 배출했을 때 세척하고 나서 물기가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에 당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만 잘 하시면 돼요. 이후에 바짝 말려서 배출해야 된다라고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개개인이 씻는 게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세척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음식물 등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로 배출을 해버리게 되면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이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세척하는 공정을 거치지만 깨끗한 것이 들어와서 세척되는 것하고 아예 더러운 것들이 왕창 들어와서 세척했을 때는 세척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활용 공정에서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척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잔류하게 되니까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 업체로 오기 전에 선별업체에서 선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척하지 않는 상태로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썩어버리게 되잖아요. 부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게 되고 곰팡이도 피게 되고 균도 증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별하는 작업장에서의 위생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세척하면서 이 물 낭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소비를 해서 쓰레기를 배출했었으면 그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리배출하지 않았을 때 소각이나 매립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세척하면서 발생하는 물 낭비보다 덜 나쁜 거냐? 아니잖아요. 그 소각이나 매립했을 때 환경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세척해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식이고요. 이게 무서우면 우리가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어느 것이 덜 나쁜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구독, 좋아요.